91통 큰 통도 41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 미가서 1장부터 7장, 역대하 27장에서 28장,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28장에서 29장, 열왕기하 17장 5절, 이사야 10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미가서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 1장. 미가는 사마리아와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애통해한다. 심판과 회복 2장.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을 말하고 남은 자들을 회복할 것을 예언한다.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3장. 미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 4장.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어 바벨론에 포로될 것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 메시아의 탄생, 남은 자의 구원 5장. 유다 백성의 환난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정화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책망 6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잘못된 경배를 꾸짖고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꾸짖고 있다. 최후의 구원에 대한 약속 7장.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참아내는 자들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음으로 역대하 27장에서 28장입니다. 요담 통치, 많은 건축사업 27장. 우시아가 죽자 왕위에 오른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는 건축사업을 왕성히 추진했으며 안모를 정벌하여 조공을 받기도 했다. 요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아하스 통치, 우상 숭배 28장. 요담이 죽자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부침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만들고 악행하다가 아람 시리아,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등의 침략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더욱 우상을 섬기다가 죽자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다. 다음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앗수르의 침공, 이스라엘 멸망 17장.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처음에는 앗수르를 섬기다가 후에 애굽을 섬기는 친애굽 정책을 썼다. 그것이 앗수르의 노를 사서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어는 투옥되었으며 수많은 백성이 앗수르로 끌려가 각지에서 분산하여 살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사야 28장에서 29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임말화 28장.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여 방탕하고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남유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심판의 날을 예고하신다. 유다에 대한 징벌. 연단 후의 축복 29장. 유다에 대한 경고에서는 앗수르 산헤립의 침공과 그들의 패배를 동시에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벌을 받는 이유를 말한 다음 연단 후에 이말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 다음 이사야 10장에서 12장입니다. 앗수르의 교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10장.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앗수르가 이제는 자기들의 교만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의뢰할 것을 말하고 있다. 메시아 왕국, 포로 귀환을 예언 11장.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다. 감사, 찬송 12장.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대에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앗수르 왕이 유다의 도움이 전혀 안 되었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우상 신당을 짓도록 명하고 제사장 우리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들의 우상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전을 아예 폐쇄해버립니다.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습니다. 미가는 요담, 아하세,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는 주로 왕들을 상대로 예루살렘의 운명과 다윗 왕조에서 날 메시아의 초점을 맞춘 반면 미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주로 부자와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며 남유다도 그 죄를 따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한 성읍 한 성읍씩 덮치면서 애굽을 향해 연한 평야를 따라 예루살렘 무래까지 밀고 올라오는 환상을 봅니다. 미가는 불의한 통치자들, 부패한 선지자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은 미혹되어 있으며 심판을 자초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이 다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들의 적은 정복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상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유다 아스 왕 12년에 아수르의 봉신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나중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보내는 조공을 끊습니다. 아수르 왕은 호세아의 배반을 보고 쳐들어와서 그를 오게 감금합니다. 이사야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짝을 이루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고합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은 심판 후에 예루살렘을 친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견고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잡혀가고 북왕국은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위는 패망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때가 차면 아수르에게도 죄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40장 하나님은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아보십시오. 이미 또 심이고 여기까지가 90일 통큰 통독 41일차 내용입니다.